경기는 아쉽게 패했지만 거리의 응원전은 뜨거웠습니다. 서울 광화문과 영동대로 등에 모인 붉은 응원의 인파는 경기 결과에 아쉬워하면서도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더 잘 싸워달라는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잊지 않았습니다. 이현영 기자입니다. 광화문 광장은 경기 시작 1시간쯤 전부터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온통 붉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. 대형 스크린에 경기 중계 화면이 뜨자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. 16강 진출을 향한 대표팀의 첫 걸음을 응원하는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. 광장에 모인 축구 팬들은 한국 선수들이 득점 기회를 잡을 때마다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. 몇 번의 골 기회를 아쉽게 놓치고 스웨덴의 결승골이 우리 골망을 흔드는 순간 곳곳에선 아쉬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. 결국 0-1로 경기가 끝나고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. 하지만 아직 두 경기가 남은 만큼 포기하기는 이르다며 태극전사들을 응원했습니다. 두 경기 남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힘내주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거리 응원 인파는 17,000여 명. 인근 서울 광장과 강남 영동대로에도 각각 6,000명과 16,000명의 시민들이 모이는 등 곳곳에서 뜨거운 거리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. SBS 이현영입니다.